사연자분 여자친구가 대화한 내용. 사연자분도 지금 이상한 걸 감지를 하셨어요. 노출수를 올려볼게요. 어? 뭔가 보여요? 오늘 사연도 파국 사연이고요. 사연은 여자 동성 커플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님. 어디에 말하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용기 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20대 초반으로 동갑인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요즘 수상하고 의심이 많이 되어서요. 제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싶어서 보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수상하고 의심이 되는 걸까? 여자친구랑은 320일 연애를 했고 평소에도 여자친구가 돈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종종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빌려주면 제때제때 갚기는 했습니다. 이 문제만 빼면 저에게 항상 다정하고 착한 여자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는 곳에 여자친구가 데리러 왔어요. 저는 일을 마무리하고 바로 가려는데 같이 알바하는 다른 친구랑 여자친구가 대화를 하고 번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충분히 뭐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지? 그래서 뭐지 싶어서 둘한테 달려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던 친구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연이 있구나 신기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 친구랑 연락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잦아지게 되면은 둘 사이에 항상 문제가 생겨. 저는 게임을 안 하는 편이고 제 여자친구는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데 둘이 같은 게임을 하면서 더 많이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은 못 참지. 근데 좀 질투가 날 만한 상황이네요. 맨날 여친한테 전화 걸면 전화를 안 받길래 뭐 하냐고 물어보면 땡땡이랑 디스코드 중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디스코드란 무엇이냐? 게임하면서 음성 채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부터 왠지 모를 쎄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를 데리러 오던 여자친구가 제 퇴근 시간보다 항상 1시간 일찍 저를 데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이요. 아무래도 그 친구 때문인 것 같은 게 그 친구 퇴근 시간이 저보다 1시간 빠르거든요. 둘이 대화하며 저를 기다립니다. 이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처음엔 제 퇴근을 둘이서 기다려줘서 고마웠는데 점점 그 친구가 제 자리를 침범한다고 해야 하나요? 여자친구랑 그 친구랑 집 방향도 비슷해서 셋이서 퇴근해서 저는 중간에 먼저 가고 여자친구랑 그 친구랑 같이 가곤 합니다. 집 앞까지 데려다주던 여자친구의 모습도 그 친구를 만난 이후로 찾아보지 못하게 됐어요. 누가 보면은 그 친구가 여자친구인 줄 알겠어? 그리고 그 친구가 휴무인 날에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오늘 아프다, 엄마가 나가지 말랬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의심이 뭔가 확신이 된다고 해야 하나요? 확신이 됐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자친구가 먼저 잔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한 후 새벽까지 잠을 못 잔 날이 있었습니다. 새벽 중에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는데 잠을 잔다던 여자친구가 제 스토리를 읽은 거예요. 저는 놀라서 바로 카톡을 보냈어요. 잔다며? 라고 보냈죠. 잠깐 깼어 라고 하길래 떼한 느낌이 들어서 솔직하게 말해 뭐하고 있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친이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땡땡이가 큰 고민이 있대서 고민 들어주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새벽에 잔다고 거짓말하고 할 일인가 싶어서 바로 인증샷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위에 메시지 다 삭제하지 말고 시간까지 나오게끔요. 그랬더니 여친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고 이제 사진을 사연자분이 전송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저장명은 깸창이라고 돼 있네요. 사연자분 여자친구가 그 친구랑 대화한 내용, 대화를 나눴네요. 뭐 새벽 5시 13분에. 그리고 여자친구는 이 앞에 내용을 이제 가려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전송을 했네요. 메시지를 전부 가려서 보낸 게 수상하고 대화 흐름도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뭔가 대화 흐름이 좀 이상하기는 해요. 갑자기 너무 힘들다.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답답하겠다. 어쩜 그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말투도 어색하고 뭔가 좀 수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그 친구랑 통화하러 간다고 얘기하곤 연락을 피했고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피했대요? 혹시 가려진 이 메시지도 확인해 주실 수 있나 궁금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다음 주 월요일에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친이 카드값이 밀려서 이번에 안 내면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큰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런 관계에서 빌려줘도 될지 큰 고민이 됩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저를 돈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겠죠? 너무 답답합니다. 와, 이거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거의 그 동창이라는 사람이랑 그냥 바람이 난 게 아닌가, 심하게 가까워진 사이인 것 같거든요? 동창은 사귀는 사이인 걸 몰라요? 당연히 알죠. 여러 번 데리러 오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얘기했어요.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저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약간 이성 커플이라면은 여친 있는 남자한테 당연히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박혀있지만 약간 동성이라서 더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여자친구가 충분히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거죠. 아, 근데 일단은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진은 제가 포토샵을 하기 전에 뭔가 내가 발견했거든? 잠시만요. 나 이 상황 약간 데자뷰인데? 포토샵 지금 하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개웃기다는 뜻 아닌가요? 누가 봐도 개웃겨에 키키키키 웃는 이모티콘 아닌가요? 야, 이거 사연자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연자분 위에 자세히 보면 개웃겨 키키키키라고 써있어요. 고민상담하고 있었다며 뭔가 심각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개웃겨라고 써있잖아 지금. 잠시만요, 지금 확인하러 가신 우리 사연자분 그냥 웃긴 얘기 했던 거 아닐까요? 아니, 사연자분 고민 들어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새벽에. 그러면 봐봐, 이거 전개가 너무 이상하잖아. 봐봐, 개웃겨 이러다가 너무 힘들다. 나 이것도 읽을 거 있을 것 같은데? 사연자분도 지금 이상한 걸 감지를 하셨어요. 저게 뭐죠? 왜 뭐가 웃기다는 거지? 흐름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야, 봐봐. 나 포토샵 한번 켜볼게. 여러분, 저 지금 포토샵 켰어요. 명도를 높이고 노출수를 올려볼게요. 어? 뭔가 보여요?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연자분한테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사연자분, 아, 일단은 사연자분 이름이 나왔어요. 일단 사연자분이 공개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름이 소윤이냐고 물어봤는데 이름이 맞다고 하셨거든요. 사연자분 이름이 사진 내에 거론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사연자분께 먼저 보내드렸어요. 보고 싶어 죽겠네 라고 이제 상대방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고 싶어 죽겠네. 뭐가 보고 싶어 죽겠네 였을까? 그랬더니 이제 사연자분 여자친구가, 아, 여친이 인증샷 보내래, 대화 지우지 말고로 추정되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 뒤에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친이 인증샷 보내래, 대화 지우지 말고로 추정이 되고요. 실수로 인스타그램 봐가지고,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소윤아 나 이미 얘랑 잤어 그랬더니 미친 개웃겨 해놓고 정말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답답하겠다 어쩜 그래,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가 된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죠? 손님, 이거 제 여자친구랑 저 친구랑 잤다는 건가요? 지금 당장 전화를 해야 할지 이렇게까지. 아, 어떡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사이일 줄은 몰랐는데 저렇게 조롱까지 하는 거 보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예, 조롱하듯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예, 사연자분 받을 돈은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없는데. 어,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빌려준다고 한 돈은 있긴 해요. 그거 빌려주지 마시고 헤어지세요. 곱게 헤어져 주기도 싫고 지금 당장 찾아가고 싶은데 일단 메시지 해볼게요. 헤어지자고. 그냥 사진 두 장 보내면서 긴 말 안 한다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은 얘 답장이 빌려주기로 한 돈은 빌려달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저 아니면 돈을 주변에서 받을 수가 없대요. 이거 뭐라고 답장하죠? 꺼지라요. 너랑 자네한테 돈 받으면 되겠네 라고 보내고 차단했어요 그냥. 아, 사연자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사연 진짜 멘탈 나가는 사연인데 천벌 받았으면 좋겠네요.